송파구에선 잠실 탄천변과 강남구 영동대로를 연계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이스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일대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이 사업 설명회가 열린 자리에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잠실 탄천과 올림픽 주경기장 일대엔 아파트 수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의 예상치만 제공됐을 뿐 공사 진행으로 야기될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자체가 수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 대우 부분이나 공공대로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그게 자체가 심화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알고 싶다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흑기구 가는 길 쪽에 굉장히 지금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주차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민한테는 또 녹지 부분도 사실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를 묶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개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오늘 주신 의견을 좀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강남구가 참여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엔 여의도 5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의 초대형 전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